엄마한테 사달라고 했는데 내 용돈으로 사라고 해서 알겠다고 하고 결국 내 용돈으로 샀다? 키키키키키키키. 어때? 너무 귀엽지? 여기 손잡이도 있고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하나씩 빼내는 거야. 캔디샵. 이걸로 저 캔디샵 차리려고요. 일단 캔디들을 채워놔야겠지? 짱셔요부터. 고고. 이 짱셔요를 보니까 너무 쉴 것 같아. 침이 고여. 한 입 먹어보면. 오, 빨간색. 엄청 쉬워. 이제 첫 번째 칸에 짱셔요를 채워주면. 채워넣어야지. 뼈다귀처럼 생겼네. 아이, 다 들어가 버려. 오케이. 닫았고, 뚜껑 닫고, 채워주고, 짠! 혹시 오키랜드 중에 신 거 잘 먹는 사람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는 잘 먹는 편이에요. 짱소요 먹을 수 있을 정도면 잘 먹는 거 아닌가? 키키키키오! 키키! 어셔! 다음 칸을 예쁜 색깔로 채워보면, 이거 봐라, 테니스 볼 캔디. 신기해서 사봤어. 테니스 볼 캔디를 채워볼게요. 안에 넣어줍니다. 헐, 안 들어가. 이건 내 계획에 없었던 건데. 안 돼. 결국 테니스 볼은 안 들어가서 비틀즈를 넣어보겠습니다. 비틀즈면 잘 들어가네. 거의 한 통이 다 들어가다. 와, 쏙. 뭐 예뻐. 채워넣으면 가득 찼어. 다음은 이거 봐, UFO 캔디. 정말 구하기도 어려운데 어렵게 구해서 한번 이것도 넣어볼게요. UFO 캔디도 넣어주고. 겨우 하나 들어간다. 한 두 개까지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넣어주고. 오케이, 좋아. 휴. 다음은 예쁜 색깔을 위해서 스키틀즈를 넣어줍니다. 들어가 들어가. 진짜 거의 한 통이 다 들어갈 정도로 용량이 많긴 해요. 오, 예쁘다 스키트즈. 짜잔. 왕꿈투리도 넣어주고. 그중 왕꿈투리를 이 안에 넣어주면. 오. 아, 재밌어. 꿈틀 꿈틀. 오, 콜라 이거 걸린 사람 엄청 부자임. 빨간색 넣어주고. 오, 냄새 좋다. 향 같은 냄새 난다. 들어가, 들어가세요. 지렁이님, 들어가세요. 닫아주면, 짜잔. 아, 마지막 뭘 넣어볼까? 오! 콜라 젤리를 넣어줍니다. 콜라 젤리, 슈롱. 가득가득 채워주면, 넣어줍니다. 오, 완성! 완성! 향긋해. 이제 가게를 열어볼까요? 오픈! 손님을 기다려보면, 스윗 라이크 캔디. 달콤한 플레이버. 아무도 안 오네. 오늘 아무도 안 오나? 안녕하세요. 남벤장? 아, 오빠 키. 잘 왔다 남벤장. 왜? 반겨주니까 불안하네. 손님 오셨네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손님이라고? 네, 저 캔디샵 차렸거든요. 키키키오 미캔디. 짜잔! 오, 캔디샵! 나 어렸을 때 많이 먹었었는데. 저는 지금도 많이 먹어요. 나도 가끔씩 생각났는데. 네, 다양한 캔디가 있네요. 오, 마침 있네요. 네, 신상이 들어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젤리에 시큼한 거 묻어있는 거 좋아하세요? 전 좋아하는데. 저도 좋아해요. 저 신 거 잘 먹어요. 저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안 들어가서 진열은 못했지만 이렇게 테니스 볼 캔디가 있으시거든요. 오, 테니스 볼 캔디? 처음 본다.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UFO 캔디인데요. 이건 정말 구하기 어렵고 레어템이어서 아무한테도 안 드리는데 이런 거 있고요. 골라서 담으면 되는 건가요? 네, 여기에 제가 담아드릴 거예요. 나중에 무게 재서 결제하시면 되세요. 재밌네요. 네, 골라볼게요. 그럼 전 이거요. 아, 이거요. 네, 담아드릴게요. 네, 신 거 고르셨고요. 담아드리고 한 이 정도 드리면 될까요? 좀 더 주세요. 네, 좀 더 넣고
네, 다음은 이거 주세요. 이거요? 네. 네, 정말 구하기 힘든 건데 저도 어렵게 구한 거거든요. 드릴게요. 네, 이거 똑같은 거거든요. 이거 진열된 거고 이 정도만 드리면 될까요? 옆에 것도 주세요. 네, 옆에 것도 드릴게요. 보라색 좋아하세요? 네, 전 좋아하거든요. 초록색 많이 드세요. 네. 근데 테니스 볼 캔디는 안 필요하세요? 필요해요. 테니스 볼도 주세요. 네, 두 개만 넣어드릴게요. 요 정도. 이건 얼마나 드릴까요? 요 정도? 좀 더 주세요. 네. 아, 이 정도? 네. 네. 뭐 더 따로 하실 건 없으세요? 다 된 것 같아요. 네, 그럼 무게 재드릴게요. 재보면 한 이 정도 나오 한 이 정도 나오셔서 120g에 어떡하죠? 한 6만원 나오셨는데요. 6만원? 좀 빼면 안 돼요? 이게 한 번 담으면 끝이어서 다시 되담으실 수는 없으시거든요. 처음에 조심스럽게 담으셨어야 하시는 거거든요. 6만원 너무 센데? 어쩔 수 없다. 저희가 신장 개업했으니까 50% 해서 3만원에 드리겠습니다. 또 첫 손님이니까 웰컴 쿠폰 있으셔서 2,000원에 드리겠습니다. 오, 갑자기 굉장히 싸졌네요. 감사합니다. 땡. 먼저 돈 주시겠어요? 포장하기 전에. 아, 네. 2,000원 여기 있습니다. 여기요. 네, 감사합니다. 포장해 드릴게요. 여기다 포장해 드릴게요. 예쁘죠?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은데. 이거 누구랑 같이 드실 거예요? 있어요. 여사친 있어요. 아, 여사친 있으세요? 네, 좀 가까운 여사친 있어요. 언제 그렇게 가까운 여사친 있으셨어요? 저도 몰랐는데. 있어요. 여사친 있어요. 네. 네, 포장 다 되셨습니다. 그럼 여사친이랑 잘 드시고요. 아니, 왜 던지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날아간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 네, 이렇게 해서 가져가세요. 빨리 가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 진짜 가네. 부족한 캔디나 채워놔야겠다. 에이. 야, 먹기. 다시 왔냐, 남벤장? 누가 주었다. 와, 이거 나 주는 거야? 내가 할인받아서 6만원짜리를 2,000원에 샀어. 오, 운이 좋았네. 어디서 그렇게 대폭 할인해준대? 맛있게 먹어보면? 나는 이게 궁금했어, UFO. 오, 안에 시다. 뻥튀기 안에. 신기했어. 종이. 오, 셔 안에. 맛있네. 그 종이 그림 그리기 그 종이 맛이랑 똑같아. 난 스케틀즈 중에 빨간색. 딸기맛. 테니스 볼 캔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처음엔 좀 시큼해. 약간 사이다 맛 난다. 맛있구만. Yo, what's up, Vicky? 어, 텔라야, 왔어? 응, 나 왔어. 너네 지금 뭐 하고 있어? 우리 지금? 나 캔디샵 차려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캔디샵? 응, 짜잔! 진짜 예쁘지? 와우, 예쁘다! 웰컴 쿠폰도 있는데 너 좀 구경할래? 특히 오가탕으로는 어떻게 된 거야? 나 오가탕으로 먹으러 왔는데. 오가탕으로를 아세요? 오오오! 어어어! 오가탕으로! 결국에는 좀 잘 안 됐어. 왜? 손님들이 발을 끊더라고. 어쩔 수 없이 캔디샵을 차렸는데 이것도 잘 될지 안 될지 몰라. 좀만 도와줘. 알겠어, 도와줄게. 친구 좋다는 게 뭐야? 근데 너네 요즘 항남
소금이랑 갈래랑 되게 붙어다니잖아. 그거 알아? 엄청 붙어다니잖아. 어, 걔네 집에 맨날 같이 가. 매점도 같이 다녀. 걔네 거의 붙어다녀. 거의 사귀는 거 아님? 그 정도면? 완전 사귀는 거 맞음. 그래서 텔라님 구매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아니, 아 이렇게 재미없게 그러냐고. 구매하시라고요. 비싸서 안 사요. 저 가격 얘기도 안 했는데 왜 안 사시냐고요. 아까 다 봤어요. 6만원인 거. 거짓말 하지 마세요. 지금 들어와 놓고. 웰컴 쿠폰 있으시다니까요. 이런 테니스볼 캔디로 먹방 찍으시면 진짜 인싸 되시고 조회수 되게 많이 나오세요. 한번 안 드셔보실래요? 시식도 있어요? 한번 먹어보는 거? 오, 네네. 시식 가능하세요.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한, 이 정도? 네. 이거 드셔보세요. 정말 코딱지만큼 주시네요. 전체를 다 드릴 수 없으니까. 저도 용돈 다 틀어서 차린 거란 말이에요. 조금만 드셔보세요. 한번 먹어보면? 네. 맛이 좋네요. 그쵸? 이것도 드셔보시겠어요? 네, 한번 줘보세요. 네. 어때요? 괜찮죠? 네, 괜찮은데 시식을 했더니 이제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손님! 무슨 소리세요? 시식만 하고 가시는 게 어딨어요? 투머치 당이에요. 아, 진짜. 그럼 저거, 저거, 저거 이렇게 주세요. 어떤 거요? 아, 이거 UFO랑 네, 그 위에 비틀즈랑 스키돼지.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럴게요. UFO랑 비틀즈, 그 다음에 스키돼지. 네, 이 정도 되셨어요? 총 무게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엄청 많이 나오시네요. 그러면 손님은 얼마 정도로 아까 한 7만원 나오셨거든요? 제가 좀 더 적게 담았는데 왜 더 많이 나와요? 50%에서 35,000원인데 웰컴 쿠폰 하셔서 2,000원입니다. 2,000원이요? 알겠습니다. 다 2,000원이야? 응, 첫 손님이니까. 여기 있습니다. 2,000원 받으세요. 아싸, 2,000원 벌었다. 총 4,000원. 나 부자다. 너 이거 차리는데 얼마 들었어? 이 캔디 보관함이 10,000원. 그리고 이렇게 캔디 사는데 12,000원. 그러고 얼마 벌었어? 4,000원. 그럼 얼마 손해야? 계산이 너무 어려운데? 18,000원 손해. 18,000원. 아, 또 손해보는 장사했어. 괜찮아? 재밌으면 됐지. 키키키키키키. 초긍정이다. 좋습니다. 포장해드릴게요. 응, 예쁜 봉투에 포장. 이거 누구랑 드실 거예요? 저 혼자 먹을 건데요? 네, 혼자 많이 먹고 돼지 되세요. 네, 꿀꿀. 어? 진짜 가시네요? 너 혹시 티세요? 네, 저 100% 티예요. 또 올게요. 백설아한테 알려줘야겠다. 아, 설아한테 알려줘. 오늘 설아 왜 안 왔어? 설아 오늘 바빠서 안 온대요. 그렇구만. 쫙 오늘도 신나게 캔디샵 놀이하기 대성공. 지적이는 새